있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오늘 지역 곳곳에서 소박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또 절기상 입춘을 맞아 논밭에는 모처럼 수확을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의 작은 마을. 옥색 한복을 차려입은 제주가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제사상 앞에 섭니다. 맑은 술이 술잔에 가득 차오르고 집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제문을 낭독합니다. 기해년 새해도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음력 1월 1일을 하루 앞둔 오늘 마을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황당제를 지냈습니다. 1999년 사당이 세워진 이후 벌써 60여 년째 정초마다 이어오는 마을 행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리가 영원히 발전하고 또 한시 무사고로 안녕흙을. 또 다른 마을에서는 흥겨운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335 팀을 꾸린 동네 주민들은 유술 던지며 한껏 설날 기분을 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소박한 설맞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절기상 입춘을 맞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농사꾼들도 논밭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아들과 아버지는 노부모를 생각하며 일손을 보탭니다. 모처럼 풀린 날씨 덕에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아납니다. 입춘이라 시금 지켰는데 너무 뿌듯하고요. 내려오는 거는 조금 피곤했는데 와서 아버지랑 이렇게 일하니까 재밌고 좋아요. 네. 기상청은 설 당일인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